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봉파리부터 봉파리 팀 바라바라 바빠 바라바라 바라바라 공포가 오나 설마? 야 공포다! 야 봉파리야 봉파! 자기야 어? 믿고 있었다 그치? 엔장 겁나 팍팍하나? 오늘따라 엉덩이가 탐스러워 보여 봉파라. 오케이 파팔 파팔 팀 파팔 팀 좋습니다. 그래서 1인 연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바로 2인 대본으로 넘어갈 건데요. 2인 대본은 뭐 잘 아시다시피 두 분께서 연기압을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행복하다 시청자. 민기덕님 팀부터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케이. 가엾게도 며칠 옥살이 당하더니 님 얼굴이 많이 아니구나 준영아. 그러게 진작 내 수청을 들라 하지 않았느냐. 널 버리고 간 도령이 뭐라고 여측 버티는지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 도령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하겠노라고 약속하셨는가 이년! 막연한 약조는 먼지보다도 가치가 없음을 모르는 게냐. 허황된 말이라면 그렇겠죠. 어느 고을에 사는 변시사도라면 모를까? 이 도령께서는 그런 거짓된 약조를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여보라, 당장 인연을 끌어다가 곤장 맛을 보여줘라. 공언하고 싶거든 그리 하시지요. 사또가 무슨 짓을 하든 제가 당신 뜻에 따를 일은 죽어도 없을 겁니다. 아멘. 이 조합이 되게 신기한 게 담백함과 자극적인 거에 정확한 조화가 아닌가. 아 그리고 민기덕님에게 한 번 더 놀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들었는데 딴 걸 떠서 딕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뭔가 흘리는 말들 되게 많은데 모든 글자들이 똑똑히 잘 들려요. 대단했다고 느껴졌던 게 저 대사를 보시면서 계속 이제 그 연출을 하셨잖아요. 사또를 막 계속 보면서 막 일어섰다 앉았다가 막 고개 돌리고 이러니까 아니 머리가 너무 잘 돼. 그럼 맞아. 의원님은 진짜 그냥 사또인데 진짜 너무 착한 사또인 거야. 그래서 얘를 옥살이 시켜야 되는데 아씨 진짜 옥살이 시켜야 되나? 매우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벌써 좋겠네. 망토 좋됐다. 망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김봉팔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한번 하자. 알았어. 하나 둘 셋. 둘 셋 화이팅. 죄송한데 하나도 안 봤잖아요. 진짜 힘 하나도 안 난다. 야 봉팔아 우리 베스트 프렌드 맞지? 아씨. 말 좋겠네. 그러면 우리가 친구지. 네 애인이겠냐? 어? 저 이제 베프인데? 그러면 친구로서 묻겠는데 네 자취방 서랍 속에 내 사진들 그거 뭐야? 그거 씨발 네가 강제로 넣어놓은 거잖아! 아 잠근 줄 알았는데 깜빡했나 보네. 어쩌다가 열어봤어? 묻는 말에 대답이나 이 바보. 왜 나 몰래 찍는 사진을 한 문턱이씩이나 접어가 놨냐고 바보야. 너 들켰어? 너 내 절친이잖아. 그치? 너 내 절친이잖아!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장이라도 더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었어. 호라이가 A였어? 미친 새끼, 바보 멍청이, 이 crazy bitch. 그렇다고 허락 없이 남의 사진을 찍어? 다 불법인 거 알고 있어? 근데 지금 너 표정 되게 걸작이다? 벽돌로 찍어도 되냐? 꺼져, 이 또라이 자식. 내가 너 같은 놈이랑 여태껏 어울렸었다니. 마지막으로 딱 한 대만!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어? 그러면 내가 아이가오 표정하고 있을게. 아 씨발! 오, A가 또라이였구나. 애가 또라이였네. 저는 이 연기에서도 킬링 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Crazy bitch! 아 공파님 죄송한데 저 crazy bitch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Crazy bitch! 둘 다 완벽했네. 둘 다 사이코인 게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진짜 마음에 듭니다. 판사지로 그냥 임의대로 번호 찍읍시다. 어차피 한 번씩만 하는 거니까 지금. 뭐예요? 저는 뭐야? 왜 이렇게 연인한테 말하는 것처럼. 야 로맨스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내가 로맨스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어, 완전 로맨스인데. 저희 죄송한데요, 아줌마들.
그만하세요. 예? 아줌마. 가만히 있어요. 아니 뭐 수입아 개새끼야. 형아, 토벌 안 하고 나랑 같이 집에 있으면 안 돼? 동생아, 그건 곤란해. 거대 기술을 처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될 거야. 그치만 나 어제 형이 죽는 꿈 꿨단 말이야.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해. 그럴 일 없어. 형 무지 센 거 알지? 들어봐, 이번 토벌에 성공하면 로엔 이미지 엄청 커다란 상을 주실 거래. 로엔 이미지 지금. 그러면 먹고 살 걱정 평생 없어질 거야. 나는 형만 있으면 아무래도 좋아. 나 앞으로 밥 적게 먹을게.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을 테니까. 로엔이 맞죠? 가지마 제발. 어? 옆집 아줌마랑 아저씨도 밥 잘 챙겨주실 테니까 굶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그만 올게. 싫어. 갈 거면 차라리 나도 데리고 가. 나도 형 옆에서 도울래. 같이 싸우자. 마. 와, 1등 바뀌었다. 아저씨 잘한다. 저 없는 동안 제 동생 연기를 너무 잘하네요. 잘 부탁드려요. 로이님이 진짜 존나 잘한다니까. 그럼만. 미쳤다. 이거를 살리네. 이거 살리기 진짜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힌데. 그 둘 다 목소리도 너무 잘 어울리고. 와. 저래서 이제 만화가 막 뛰어가서 아저씨가 가려줬으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서 이 소리를 질러? 어? 작게 말아 이 자식아. 오, 확실히 로이님이 연기에 대해 잡혀왔고, 나는 개조로 1위를 로이님으로 뽑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 로맨스. 자, 로맨스 괜찮으십니까? 예릭님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장르. 이제 다른 심사위원들의 픽이죠. 좋습니다. 다른 심사위원 뭐가 좋아요? 제가 좋아하세요? 아줌마!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친구와는 아직 진전이 없으신가요?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다니 너무하지? 주인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집세를 좋아하는 아가씨의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라고요. 동성에게는 그런 미래가 왔으면 해. 어? 받아들일 수 없는. 집사도 알다시피 내 인내심 길지 않잖아. 멍청아, 들어가서 쉬시죠. 나링님이 여성 역할을 너무 잘하시는데? 그대가 너무 잘하시는데? 잊고 있었다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그냥 둘 다 너무 잘해. 그냥 기가 막히게 그 역할이 너무 잘 어울려. 아, 진짜 잘 들었어요. 어, 너무 잘 들었다. 뭐 흥정할 데가 없어. 어디가 뭐 부족하다 뭐 말할 적이 없어. 네, 들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야랭님의 연기 잘 봤습니다. 원하나님은 미간에 잡힌 주름 좀 펴주시고요. 내 방송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캐스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님. 저기 죄송한데요. 두 분 지금 약간 한 명이 수집 가고 한 명이 피그인 것 같아요. 우리 자수하자. 내 꿈에 하루도 빠짐없이 반장이 나와. 개소리하지 마. 자선이 좆되는 거 모르냐? 빨간 줄 그였다간 우리 인생 끝나는 거야. 남의 인생은 자해도 망쳐놓고 그런 말이 나와? 누가 들으면 나 혼자 앉은 줄 알겠다. 옥상에서 반점 떠민 거 너였잖아. 그건 네가 부추겼잖아. 반장 입만 막으면 우리가 시험지 빼돌리고 묻을 수 있다 그랬잖아. 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반장 귀신보단 사람이 더 무서워. 너 설마 너도 반장꾼 나기 전에 닥쳐. 먹고 있네 씨발. 아니야.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의 로맨스 너무 아름답게 잘 들었고요. 아, 정말 한편의 멜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와, 너무 잘 들었네. 너무 잘 들었네. 완전 완벽하게 들었네. 아니, 농이고. 진짜 학생들
스텝이 둘이서 완전 속삭거리는 느낌이야. 아무튼 좋았습니다. 전 잘 들었어요. 진짜 잘 들었어요. 저도 잘 들었어요. 연기도 잘하셨고 두 분 다. 저는 1등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네, 저는 로이님을 1등으로 올렸습니다. 저도 로이 오빠 이번은 정말 잘 이번에. 이거는 압살이었어요. 나는 저런 연기 약간 좀 어린 남자의 연기 이런 거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이게 선 잘못 넘으면 떼쓰는 애가 되고 오그라들게 되고 진짜 살리기 어려운데 저거를 너무 완벽히 잘했어요. 저도. 저도 1등 로이. 나도 개인적으로 로이 오빠가 진짜 제일 잘한 거 같아. 나도 그래. 그리고 2등은 역시 연출상에서도 민기덕님. 민기덕님 너무 잘하시던데. 저는 맞아. 오히려 나링님. 저도 나링님. 왜냐면 이게 약간 로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면은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말투 맞아. 때문에 더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맞아. 근데 여성 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담스럽지 않은 선으로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 목소리가 또 되게 예쁘게 잘 하셨어. 그 점에서 진짜 야령님한테 너무 높은 점수를 주셨어. 3등 못자 역할이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역할이랑 목소리가 기가 막히게 잘 매치가 잘 돼가지고 못자. 나는 오히려 제로. 장비 소리 그 칼 소리 아니어도 그냥 좀 잘 자기가 잘하는 걸 잘한 것 같아서. 나는 오히려 연기만 봤을 땐 08이랑 08282 팀이 진짜 찐친 같아가지고 진짜 좀 잘했어. 잘했거든. 맞아. 오히려 난 거기서 좀 저기 점수 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그럼 2등 바꿀래. 갑자기? 나는 08282 팀이 딴 걸 떠나서 본인스럽게 잘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08이가? 그러면 투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1등 로이. 이번에 뒤집었는데 로이 오빠가. 이번에 너무 잘했어 진짜. 2등 제로, 3등은 공파입니다. 뭐 1등이나 2등이나 3등이나 뭐 이렇게 점수를 매겼던데 기준 같은 거 따로 있으신지. 저는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애드립이죠. 애드립 그 다음에 연기력, 목소리 요 세 가지 부분으로 봤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역할을 소화해내실 때 자신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낼 수 있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목소리 좋은 것도 물론 플러스 점수지만 연기를 잘하는 것도 목소리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연기 잘하시는 것도 플러스 점수에 넣어서 계산했습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심사위원분들은 그 심사 기준에 사심은 안 들어갔습니까? 네. 대답이 한테 묻었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심 넣었습니다. 야! 또 너야!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니들이야! 잘 자, 이 총 할 수 있어. 전 안 시켰어. 해줘! 총아, 개꿀잠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 3등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리님이 아셔야 될 게 있어. 삼각김밥이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와라님. 아직 아니요. 2등 발표하겠습니다. 민기정님. 아직 아니라고. 자, 대망의 1등 컴퓨터의 주인공. 특검이요? 빰빰. 로이. 자, 이렇게 해서 목진남들이 전부 다 투표를 주는데요. 자, 3등부터 1등까지 우리 수상자들 수상 고맙습니다. 소감 진짜로.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승하신 우리 야림님. 애초에 이 대회를 참여하게 된 이유가 목소리 좋은 분들 목소리 듣고 기분 좋게 한번 느끼려고 온 거였는데 삼각김밥까지 먹어서 안으로도 밖으로도 배부른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으로는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등한 민기덕이고요. 되게 그냥 와서 재밌게 놀고 갔으면 좋겠는데 상까지 받았네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기덕. 저 약간 일반인 대표로 참가했는데 이렇게 또 수상하게 돼서 무서워.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투수분들 대표로 해가지고 제가 상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수평이 뭐냐고! 투수평이 뭐냐고! 자, 이렇게 제2회 목재 일람 콘테스트가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콘테스트를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도움 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우리 순위를 쟁취하신 우리 목전남 여러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전일랑 콘테스트의 진행을 맡은 트위치 스트리머 앵그리보이였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해주신 악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와! 컴퓨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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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어요.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 비고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에요.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구글 스토어 비고라이브 다운받으세요. 아무튼 どれだけ強い予算決定